자, 이제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들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왜 이유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라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와이라노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다섯 가지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 정태근 팀장님, 일단은 네. 어떤 종목부터 스타트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CNC 인터내셔널 이것부터 보도록 인터내셔널.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적인 뭐 화장품 같은 경우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치기 소년에서 이제 좀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네. 참 시장이 안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투자 심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9월 중순까지 시장을 계속해서 잡아줬던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뉴스에 의한 종목이란지 이슈에 의한 종목이란지 테마에 의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을 잡아준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그리고 이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테마군이란지 개별 종목들 중에서 어쨌든 차익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나 투자 심리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쨌든 뭐 투자 심리가 양호하게 좀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심리가 괜찮을 때는 그만큼 테마도 잘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되게 되면서 CNC 인터내셔널 특히나 화장품이란지 화장품 포함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좀 안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중소형주 장세가 좀 돌아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호전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CNC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그 제가 시장 핑계를 좀 대냐면은 네. 지금 CNC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2분기에는 흑자 잔액이 되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 영업이익이 한 51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166% 정도 현재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 쪽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쪽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이 되게 되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만 좀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이 CNC의 이 실적 이슈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그 한국이 우리 일본 쪽에 화장품 수출 금액만 하더라도 306억 엔이고요. 이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60%가량, 이미 작년 대비해서 60%가량을 현재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본 쪽에서 이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상당히 좀 좋은데, 이 롬앤이라는 이런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 상당히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롬앤은 아이패밀리 SC 브랜드인데, 이 아이패밀리 SC의 브랜드인 롬앤 브랜드의 또 립틴트 같은 이런 제품들을 또 이제 CNC가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아이패밀리 SC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뒤에서 CNC가 좀 웃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좀 시장을 이겨내고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이 잦아질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락의 끝에 대한 부분들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일단은 매수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5,0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8,0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CNC 인터내셔널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6.6% 가까이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역시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이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한번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이었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오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좀 빠지고 네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응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CNC와 마찬가지로 좀 바닥이 잡혔을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분위기 좋았다가 정말 진짜 한순간에 찬물로 확 끼얹은 듯한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ARM, 그러니까 암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다가 지금 찬물 좀 끼얹은 상황인데 가온칩스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가온칩스를 포함한 이제 또 넥스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현재 흐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바닥이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뚜렷한 이유는 없어요. 물론 뭐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봤을 때 제가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노출된 어떤 재료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CNC와 마찬가지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시장 핑계를 좀 대야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 심리와 연관된 부분들이 조금 풀려야 이 꼬인 실타래가 좀 풀려야 아무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회복이 됐을 때 바로 튀어나가기보다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 25,000원대에서 조금 바닥 일정 부분 바닥 확인이 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서서히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암 관련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재용 회장하고 손정희 회장이 만나서 뭐 이거를 회사를 매각을 할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 결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지분 투자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암 이슈가 완전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M&A 이슈가 완전히 식어버렸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고 또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주가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의 어떤 주도주는 시스템 반도체와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처럼 계속 주가가 나쁘란 법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암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넥스트칩이라는 회사가 지금 아파치 6라는 그 시스템 온칩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IP를 그 암이라는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떤 디자인 설계를,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을 현재 가온칩스가 담당을 하게 되고 네. 파운드리는 이제 삼성 1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가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암이라든지 그리고 창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엮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좀 다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다시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24,000원까지 최대한 낮게 한번 기다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좀 추가락을 좀 대비를 하자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칩스 오늘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하지만 역시 좀 반등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역시 어제 오늘 가장 관심이 많고 이야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네이버. 자, 네이버가 네. 오늘도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네. 너무 걱정이 좀 많으십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요즘 뭐 작년, 재작년에 네이버 사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쵸?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버텨야 그러니까 됩니다. 무조건 홀딩, 강하게 홀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어차피 팔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일단 CNC하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 매수 의견을 일단 가져왔고요. 그리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도망 의견으로 가져왔는데 그래도 도망이라기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홀딩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방송하는 순간에도 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솔직히 과매도적인 측면은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점 46만 5천 원 대비해서는 지금 65%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물론 고점 기준이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65% 이 네이버가 뭐 자본 잠식이 들어갔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3분기, 3년, 4년 뭐 적자가 진행된다. 그러니까요.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렇다면 가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도망이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국면에 전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홀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뭐 서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솔직히 팔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팔았을 경우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가격대 지임을 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가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시티라든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뭐 이런 영향들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65%가량 하락한 이 구간 속에서 굳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다. 이건 도리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외국계 증권사였던 매도 리포트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럴 일도 없었고요. 작년 9월달 그러니까 40만 원이 일탈할 때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면은 저는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5%까지 주가가 하락한 이 구간 속에서 굳이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종목을 흔든다. 물론 나빠서 걔네들 입장에서 나빠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이 개인 물량들을 더 털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15만 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여기서 좀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 15만 원까지는 버텨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극적인 어떤 반전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기보다는 일단 바닥 확인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립 의견을 드리면서 추가 하락 제한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는 말자. 팔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반등은 뭐 올해는 뭐 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가서 일단은 적어도 조금 뭐 이제 길속 반등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힘들지만 인내를 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네이버는 그럼 결국에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텨야 된다. 네네. 홀딩을 하자. 네. 15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이때까지 네네. 떨어지는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 근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 네이버를 또 엄청 샀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좋게 해석하면 적감에 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분들은 절대 이제 팔면 안 됩니다. 네.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어제 개인들은 대량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또 대량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구조가 바뀔 때는 분명히 간다라는 거죠. 이 구조가 바뀌었을 때 분명히 팔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저는 웃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찝지 못해서 지금은 아쉬울 뿐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산업 사이클은 계속 돕니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테마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은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전략 저희가 함께 좀 어쨌든 좀 버틸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팀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